이게 스키미 버거예요.あ、コーラでじゃあお願いします。今コーラが2つ、もう1回コーラですね。あ、はい。コーラゼロでしたらお出しすることができる。じゃあコーラゼロで。はい。Mサイズどうぞ。お持ち帰り。いや、ここで食べて帰ります。はい。저는 치즈 스키미 버거 주문하고 이거 남편은 그냥 제일 기본 스키미 버거 주문했어요. 포장이 귀여워요. 햄버거에 이렇게 계란이 들어있어요. 아래도 있지만 마크마핀도 있어요. 아, 確かに別にそんな特別なものは使ってない。めっちゃ人気ある昔から。ずっと出したらいい。 ちょっとずつ食べる。 엄마 오셨습니다. 다니스루 좋죠. 뭐가 그래 쉬울까나? 네? 응. 가와이. 이것도 핑크. 可愛い。지금 할로윈 시즌이라서 미스터 도너츠에 이런 좀 귀여운 할로윈 버전 도너츠 팔아가지고 사봤어요. 밥도 食べれるんだ。 あ、こっから食べ目が落ちそうです。どんな味かわからない。カブチョ？カブチョ？ 안녕하세요. 오늘 다이소에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사러 가고 있는데 우메다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추석 연휴라서 사람이 진짜 많을 것 같아서 좀 걱정하고 있어요. 일단 가서 찍을게요.かわいいけど使うところがない。あ、ここ。 でもこうじってもうちょっと綺麗になっただけでこう目みたいなやつがそのままだよね。形が古い。そう。手でそうそう。 あ 지금 별로 배가 안 고파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우동 먹고 싶었는데 걸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오차즈키라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간단한 건 아닌가? 이렇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거 먹어볼까? 또 그래. 그 소스가 뭐야? 아, 뭐라 했다. 네. 뭐라 했지? 가츠오. 아츠야. 그래. 아, 마그로네. 저는 명란젓 오차즈키 주문했어요. 파티스를 멋있겠대. 유튜버. 어이. 아, 그 요코니 오이도 있대. 그 쯔르니 서비스를 했지. 가와이. 샌민다이使うから. 그거 使う. 또 옷도 꾸벅일까? 그래. 카킨. 난데? 12,000円 意外と安いね。そうね、多分すごい古いやつなのに 12,000円 しかもらえない。うん、これが一番可愛い。4万。 이거 신핀나노? 중고. 중고다. 뭐, 古いやつ. 그래서, こんな高くなかった気がするけど. 뭐. 이제, 新しいやつも出た. 근데, こっちのは可愛い. 막, 난 또, 人物界そうだな. 買ってもいい?最近掃除ハマってるから。綺麗になればいい。 あ、甘いって。缶コーヒーみたいなやつじゃない？カフェみたいな。シロップ入れて。今度甘い。そうだね。あ、ちょっとママ色。いたしました。アイスミルクコーヒーよくかけます。あ、いいよ。でっかいね。でも普通にエスプレッソ入れて作ってた。あ、そうなんです。あ、美味しい。美味しい。ちょっと甘いけど美味しい。普通な甘い缶コーヒーみたいな感じと思ったけど。ちゃんとでもコーヒー、美味しい。コーヒー屋のコーヒー。이거 어젠가 그저께 새로 나온 유니클로 U 라인 보아 가디건인데 엄청 인기래요. 지금 이 색깔, 아이보리 색깔? 갈색깔? 이거는 다 품절이고 검은색이랑 네이비만 남았다고 하는데 매장이 집 근처에 있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가기 귀찮아가지고 계속 보고 고민만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고민하다가 엄청 급하게 준비하고 지금 쇼핑몰에 한번 가보려고요. 이거 전에 영상에서 입었던 것 같은데 무인양품에서 산 건데 진짜 마음에 들어요. 여기 끝이 펄럭펄럭한 느낌? 약간 짤막해서 통이 큰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 산 거 영상 찍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전에 그 뭐지? 페루 가디건이랑 맞춰가지고 입어봤다가 좀 촌스러운 것 같아서 안 산 바지 다른 색깔로 그냥 샀어요. 갈색깔. 지금 신발을 안 신었는데 신발은 이거 처음 신는 건데 전에 프랑스 여행인가? 가가지고 우연히 엄청 싼 아울렛 매장이라고 해야 되는지 무슨 이상한 할인 매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산 운동화가 있거든요. 마틴 마르지엘라 운동화인데 진짜 가격이 쌌어요. 5만 원 정도? 했는데 안에 밑창이 없어요. 이거 왜 그렇지? 정식 매장에서 파는 게 아니라서 다 떼버린 건가? 짭퉁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래요. 그래서 아직 안 신었는데 오늘 처음 신어볼까 해요. 옷에 맞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지금 신어보려고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되게 어색하네. 새 신발이라서.赤ちゃんを控えたカードレシートの私でございます。お包みいたしますので、少々お待ちくださいませ。はい、お待たせいたしました。 얼마 전에 택배가 2개 왔거든요. 근데 귀찮아서 아직 안 뜯어보다가 지금 좀 뜯어보려고요. 한 개는 아마 옷이고요. 하나는 가전제품? 이런 거에 대한? 가전이에요. 이거를 뜯어볼게요. 이거는 겨울 외투예요.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이렇게 빔스보이 이렇게 막 옷 새로 나온 거 보고 있는데 거기서 좀 귀여운 외투가 있는 거예요, 이거. 근데 가격이 되게 저렴했어요. 이게 원래 파타고니아인데 파타고니아 그 여성용이 아니고 어린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용 키즈다 보니까 가격이 되게 저렴해서 그냥 겨울에 대충 입기 좋을 것 같아서 샀어요. 입어볼까? 아, 참고로 이게 빔스보이에는 바로 다 품절이라서 저는 인터넷에서 검색해가지고 샀거든요. 근데 인터넷에서도 약간 인기가 많은지 거의 품절이라서 겨우 찾아서 주문했어요. 이렇게 그냥 카키색?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무늬가 들어있어요. 아, 지금 옷이랑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사이즈는 맞는 것 같은데 좀 아저씨 같아요. 이거 다리미예요. 저희 집에 다리미가 아직 없거든요. 제가 원래 이렇게 막 다림질 빳빳하게 해서 입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대충 막 구겨져도 입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너무 좀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리미를 사야지 했는데 계속 귀찮아서 버티다가 이번에 커튼을 새로 샀는데 커튼이 너무 이렇게 꾸길꾸길해져가지고 좀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다리미를 샀어요. 그래서 이걸로 다림질을 좀 하려고요. 근데 스팀 다리미라서 편하게 다림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해볼게요. 생각보다 되게 크기가 조그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한번 바로 써봐야겠어요. 근데 이게 뒤에 판이 없어서 이렇게 허공에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지 이거? 뒤에 대고 해도 되려나?